삶은 제 생각에는 이런 일직선이라기보다는요, 원형이거나 이런 그 원형의 반복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자, 이해가 안 되는 분 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은 직선을 창조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거 말고 이렇게 창조된 물건들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자연으로 있었던 물건들에는 직선이 없대요. 다 라운드래요. 네. 직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라인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는. 근데 그냥 어느 날, 좀 사람의 인생이나 사이클은 이렇게 직선적이지 않구나. 오히려 이렇게 동그랗거나, 아니면 이 동그란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뭐 쉽게 설명하면 꽈배기? 그 꽈배기가 오히려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된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을 볼때 일직선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성장했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 더 성장해야 되고,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적인 창조, 아니, 창조라기보다 세상이 그렇게 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이 자연의 이치는 되게 곡선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곡선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왜 후퇴, 그걸 후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열정이 떨어져 버렸어. 이거 후퇴야. 젖어. 그리고는 새로운 멤버로 조직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그 삶에 이렇게 된걸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여기서 받아들이면 난 완전히 백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나선형의 이런 어떤 삶의 그것인 것 같다. 요거 잘못하면 이제 어떤 종교로 갑니다. 이게 어떤 모양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삶은 꽈배기다. 이렇게 가는 건데. 예? 이게 꽈배기 이론이 있어요. 우주 꽈배기 이론이 이렇게 DNA 게놈 지도처럼. 근데 이제 삶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 그 권태가 찾아온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때 후퇴했다고 생각할 때 당황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의욕이 빠져버리고 뭐내 시대는 다 갔나? 인생 더 이상 재미가 없네? 뭘거다 해봤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더센게 뭐여? 미슐랭보다 센게 뭐여 이것이? 미쉐린보다 센게 뭐여 이것이? 한국 타이어? 선생님 눈 한번 떠보실래요? 눈좀 시원하게 모기약으로 좀 해드리고 싶네요. 미스트처럼 뿌리고 드려주시고 싶어요, 얼굴에다가.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그 고난이나 우울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삶의 권태가 왔어요. 그 권태 자체가 우리를 죽이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시대는 갔나? 나 되게 잘 나갔는데. 나 되게 유명했는데. 전에는 먹혔는데. 안 먹히나? 내 시대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엄청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힘이 이게 또 융합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떡진다고 하거든요. 혈전, 피떡.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이 있거든요. 자기 프레임은 일직선 프레임인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됐어야 됐어. 예. 네. 근데 중간에서 딱 가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자기 계획이 되게 명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플래닝 탁탁탁 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삶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그런 자기 프레임으로 세상은 존재하지 않, 자연은 다 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자연, 엄청난 자연 안에 살면서, 예? 하나의 인간이. 저희가 엄청난 이 정글에 들어설 때 느끼는 것은, 아, 이 엄청난 정글에서 인간의 그 내가 잘났다 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그걸 엄청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아, 진짜 내가 깝쳤구나. 근데 세상의 위치는 그런 라운드적 회전인데, 내가 인생을 자기 계획을 일직선으로 해놔버렸으니, 자기 꽃대로 조금 되다 반드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 프레임 안에서 나오는 안 좋은 화학적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독소를 딱 내뿜는 벌레하고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소를 빡 내뿜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때 벌처럼 침을 놔버려요. 강력한 침을 놔버리는데 벌의 슬픔은 뭐냐면 침이 창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강력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공격하고 내 창자가 다 빠져서 죽어버리는 벌과 비슷하게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한 방밖에 못 쓰거든요. 예리할수록. 그러니까 그 권태에 있을 때, 삶의 권태에 있을 때 삶의 우울기가 찾아오고 더 이상 재미가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고마운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편안한 것도 없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고민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에 잘 나갈 때는 우리는 고민을 안 하거든. 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안 되면 그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찬스 같다는 느낌.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 왔고 쌍라이트를 세봤는데 47번을 키더라고요. 8시간 멍충아. 누가 말하는 거야? 아이고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말했다. 전 정말 난리나. 세상은 여지야 여지경 속이라. 어느 날 보니까 엄청 먼 거리를 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자나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더라고요.